166쪽 항상성 유지. 그러니까 항상성이 신경계와 내분비계에서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신경계 배웠고 이제 내분비계를 배웁니다. 그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데 그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샘, 샘선자를 써서 내분비선이라고도 하죠. 우리 앞에서 내분비선과 외분비선 공부했었죠. 수화할 때. 그래서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내분비선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디로 분비하냐면 일단 세포에서 분비하니까 조직에서 혈관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림프관으로 들어간 것은 결국 어디로 합류가 되냐면 혈관으로 합류가 되죠.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한다. 또는 림프액을 따라서. 그런데 외분비선은 오른쪽 컬럼에 보는 것처럼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그래서 침샘, 눈물샘, 땀샘, 소화샘, 페로몬샘 등이 있고 호르몬의 특성 4번입니다. 호르몬의 특성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자 호르몬 정리해 볼게요.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내분비선에서 만들어진다. 그 척추동물의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호르몬은 작용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 기관이라고 하고 별도의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운반은 주로 혈관에 있는 혈액에 의해서 그러나 림프관에 있는 림프액도 호르몬의 운반에 관여한다. 그럼 혈액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있는 곳은 온몸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풀네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사이로이드가 갑상선이라는 뜻이고 S는 스티뮬레이트에서 나온 단어 그래서 스티뮬레이팅 스티뮬레이트가 자극하다라는